소멸래하고 저게 상섭이나 하고 저 삼룡래하고 네 집이 했겠어. 그럼 많이 늘었지. 아유 늘었. 많이 늘었. 관광객이 늘어도 엄청 많이 늘었지. 이게 살기 위해서 우도 사람들이 시흥시 사람들 전체가 다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름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어디 뭐 시장 그런 데 가면 우리도 저 이제 방화 그런 데 가면 그 시장 그 보고 하잖아. 이름을 알고. 네. 여기도 빨간 등대 하면 시장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관광객이 많이 늘어. 주일날은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곳은 오이도 전통 수산시장. 빨간 등대가 설립된 이후 이곳의 여민들의 바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생선들과 다양한 해산, 그리고 킹크랩까지. 빨간 등대를 보러 온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한 만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어민들은 빨간 등대의 존재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 그러면요. 빨간 등대 있어서 손님이 엄청 늘었죠. 되게 병문대, 그만해서. 이거 없으면 손님 없어요. 빨강 등대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어민들의 삶 또한 비춰주고 있습니다.